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신명기 8장 3절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13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을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이 마를 것이다. 보아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가복음 8장 38절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대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